무선키 무장 해제? 신종 차량털이 비상. 최근 미국에서 차에 손을 대지 않고 손쉽게 문을 열어 물건이나 차량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 영상입니다. 한 남성이 차 안에 손전등을 비추더니 훔쳐갈 물건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또 자신의 차이냐 트렁크를 열어 자전거를 꺼내가는가 하면 차를 몰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바로 범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장치 덕분입니다. 이 장치는 저절로 차 문을 여는 만능 리모컨 키로 밝혀졌는데요. 차량 주인의 무선키를 자극시켜 차 문을 여는 신호를 보내도록 유도하는 전자기기로 추정됩니다.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무선키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. 만능키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